LCT 비리 의혹을 받는 허남식 전 부산시장이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. 부산지검 특수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허 전 시장을 상대로 LCT 시행사 이영복 회장과의 관련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검찰은 허 전 시장 재임 당시 LCT의 특혜성 행정이 쏟아진 점에 주목하고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대가로 특혜를 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. 허 전 시장은 지난 2004년부터 10년 동안 부산시장을 지내고 지난해 2월부터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.